今ならばまだ罪には問われまい。翻訳を返すんだ。宝器란것을위해다투는인간과괴물의무리들その宝玉我らがもらい受ける。何やつ。그만큼보옥이란것이그들에게는대단히중요해보입니다。주인공지우베는이들이다투는소리를듣고는싸움에참가하려하죠。うるせえな。아직까지도그들은보옥을갖기위해싸움을지속하는중입니다。야이야야이야가。그들의전투가지루하기만한지우베。貴様の前に入らねば俺は危険ぞ。俺の剣には間合いはいらねえ。한대의공격을가볍게부숴버리며그를죽여버립니다。確かなは騎馬神ジュベ。ジュベ의실력에반한로우가는그에게도움을요청하지만お前のその腕この俺に貸してくれ。그의제안을거절하며발길을돌리죠。夢の続きを見たいだけさ。한편마을의수련도장을운영하는빛의무녀시구레。그녀는마을을지키기위한사람들을키우기위해도장을운영했죠。これではもしもの時に村を守れないではないか。くせ者。시구레様。침입자를발견하지만그는길을잃어버린지우베였습니다。나니마노。그렇게지우베와시구레가처음으로만나게되죠。教えてくれ。응난다이때。私はこの村より他を知らぬ。한마을에서만오래살아바깥세상에대해잘모르는시구레。外の世界には何があるのだ。何が違うのだ。どこに行っても人は人。何も変わらねえよ。그때정말침입자들이등장합니다。光の巫女。그들은빛의무녀인시구레를찾는듯했죠。私も。시구레와마을사람들은그들에게대항하려해보지만마을은불바다가되고맙니다。괴물들을피해도망가던시구레。겐자。お前の望む外の世界。俺が連れて行く。이전에지우베에게도움을요청했던로우가의도움으로그곳을벗어나죠。早く逃げろ。지우베는괴물을간단히제압하며길을나서는데。기바가미지우베다놈은고레오。그에게보옥을주며시구레에게그것을전해달라부탁합니다。이이노가오레오신용시대신용する光の미코。한편머리만남아회수된로우가는히로코의수장에게신문당하죠。光の巫女様の村を襲った者たちは誰だ。鬼門衆。마을을습격한것이귀문중이라는집단이며보옥을가진자가지우베라는것을알고는그를찾으라명령합니다。この顔を探せ。探すのだ。騎馬神ジュベ。そうか。光の巫女の居所掴んだか。귀문중에서는그녀를찾아내며잡아오라지시하죠。보옥과빛의무녀를통해서히로코의재벌한것을열기위해그것들이필요해보입니다。그렇게시작된귀문중과히로코두집단의보옥과빛의무녀쟁탈전。그시각모든것을잃은채떠돌던시구레는산쪽에돈을빼앗는치부트를만나게되죠。오누씨そのようなことをしてよいと思っておるのか。いいんだよ。그ためにはよ。그순간산적이등장하고그들을교란시키며시구레와함께도망가는데。放せ。お主の手は借りぬ。기이한술법을다루는다쿠안에의해도움을받습니다。なんだクソ坊主。どういう了見で。こういう了見じゃよ。お坊様、危ないところ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村は焼かれて、みんな殺されてしまった。마을이파괴되며마음이혼란스러운시구레。私はこれから一体どうしてよいのか。그때귀문중의닌자들이그녀를찾아냅니다。走るぞ。스님의기교로인해간신히그곳을벗어나죠。한편지우베는보옥을노리는자들에의해목숨을위협받습니다。기바가미지우베竜の宝玉をもらい受けたい。さすれば命だけは助けよ。고양이와같은몸놀림을지닌여성은다른자들과달리꽤나강했죠。
이외에도 수없이 등장하는 적들. 하지만 놀라운 검술로 지우베는 그들을 모두 쓸어버립니다. 그 시각 귀문 중의 악당이 시골의 일행을 쫓아오지만 도망가던 중 설치해둔 폭탄으로 그를 퇴치하죠. 무란히 나니까 왔더라. 야규우노 사토니 무카에토. 그렇게 야규 마을로 향하는 시구레 일행과 그녀를 찾는 지우베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귀문중 집단은 시구레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히카리노 미코, 와레라도 토모니 키테모라오. 우시로! 그때 히루코 집단도 나타나며 서로 빛의 무녀를 데려가려 합니다. 시골의 일행은 달아나다가 한 창고로 들어가는데 그들이 도망갔다 생각한 귀문중 집단의 닌자를 따돌리는데 성공하죠. 이렇게 그녀를 찾던 지우베와 시골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오마에요 사가시다제. 다시 등장한 귀문중의 닌자와 전투를 벌이는 지우베. 히카리노 미코요. 今度こそ 一緒に 来てもらおう. 좋도이. 기사마노 모테이루 홍역을 이타다코. 그 역시 지우베가 보옥을 지닌 걸 알고 있었죠. 너 이츠모 홍역 때 메노 이렇게 하야갔대. 홍역? 기사마노 타치스지와 미싯테이루. 코로스니와 오시이 우데다가 이타시카타 아르마이. 전투가 길어지자 그에게 환수를 거는 귀문중의 닌자. 속수무책으로 그에게 당하고 맙니다. 시노비노 와자오 미토니 소레와 시누 토키다! 그렇게 모두 죽을 위기를 맞지만 지우베가 깨어나죠. 야나! 그를 유인하며 츠부테와 함께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나んとかなったろ. 약병神のくせに悪は強えな. 다행히 목숨을 건지며 다른 일행에게 합류하려 하죠. 시그레오 사가스. 사가시테 도우슨다. 도모시네요. こいつを 渡すだけだ. 한편 시그레 일행은 귀문중 집단의 거미 닌자에게 쫓깁니다. 지우베! 그때 지우베가 나타나며 그들에게 맞서 싸우죠. 대다스러 랭고크. 코이츠 오레가 도와스. 콘도코소 스토메테 크레루. 다시 그에게 환수를 걸어보는데 콘도와 미즈카라 오데마시카이. 이를 간파하며 적들을 모두 해치웁니다. 그 이후 시구레에게 보옥을 전해주고는 호련히 떠나버리죠. 난다 고레와 오레니와 히티오네 모노사. 재물이 욕심이 많았던 츠부테는 보옥이 귀중한 물건이라 생각해 훔쳐 달아나는데 낌새를 눈치챈 지우베에게 걸려버립니다. 그때 나무 덩굴이 그를 휩싸며 보옥의 반쪽을 훔치고는 사라져버리죠. 그 소행의 정체는 히루코의 닌자였습니다. 빼앗긴 보옥을 찾으러 가던 지우베는 그녀의 부하들을 상대해야 했죠. 한편 보옥을 훔쳐 달아나던 히루코의 닌자는 귀문 중의 닌자에게 잡혀버립니다. 그 이후 반족의 보옥을 귀문 중의 두목에게 보내죠. 그는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에 관계를 가지려 하는데 무리야리 때나 야바나 오토고다나. 적들을 모두 해치운 지우베가 등장하죠. 그렇게 밤을 지새우며 적을 쫓아갑니다. 스칸다스 야츠노 니우이. 수면 효과를 일으키는 나비들 때문에 공격당하는 지우베. 내물이 그스리가 고문 마대가 나니우시테이루
行くのだ。そっちは風下。바람이부는방향을읽으며위치를바꾸죠ここは地獄谷だ。こっちにはこいつがいる。行け。거대한나비를통해그를공격하려하지만단칼에베어버리며상대까지죽여버립니다보격의片割れは誰かの手に渡っちまったが보옥의반쪽이이미귀문중에넘어간것을깨닫고는이를되찾으려하죠보옥과빛의무녀를노린다는것을알게된지우베는둘다지키기위해그들과동행합니다大体、飯はどうすんだよ朝飯は아그날도여지없이히로코의닌자가달려들죠기타아사하얗게라고그러나고재물에욕심많은치부테는다시보옥을훔쳐달아납니다아또안먹겠다세어도망가던중금강동자라불리는타츠노스케라는남자와만나보옥을두고다투는데아시스케야카네오다세으잼미가이르렛건네야라도둑질을일삼는타츠노스케를잡으려하는포졸들을만나같이도망치죠잼미저도만나고나라그렇게간신히그들을따돌린뒤금강동자의집을향합니다こいつは俺の妹の弥生だそれでお金は그는여동생과함께가난한생활을하고있는것처럼보이죠산에살았던치부테는그에게먹고살수있는방법을알려주려합니다나お前は何で그런치부테가착한사람이라생각한금강동자는빼앗았던보옥을넘겨주죠다음날떠나려는치부테를마중가는타츠노스케그의집에악행을일삼던타츠노스케에게행패를부리는포졸들이나타납니다여동생을괴롭히던그들을단숨에제압하는데그를유심히지켜보던귀문중에닌자가나타나며그를영입하려하죠もう少し本気になれば簡単に殺せますよ。鬼門宗に入って思う存分力を使うべきです。들어오기위해서는보옥이필요하다는말을들은그는떠나던치부테를막아세우며공격합니다どうした?すまね。하지만그에게정이들어마음이약해졌죠그가쓸모없다생각한귀문중에닌자가그들을공격하지만お前ら二人とも死ね!지우베가나타나며그를처리해버립니다야또이쯤이미래야코노자노가자오라아이오마이와이치노코분때ことにしといてやるよ다시보옥은지우베의손에들어오며흩어진시골의일행을찾으러가죠대미이즈도머리크쇼갈세비가오는다음날또다시그를찾아온닌자그를제압하긴했지만독에당해의식을잃으려합니다크스아노호다이간신히집을발견하며그곳에서쉬려하는데아이와부인의도움을받아간신히목숨을부지하죠다크마크슬이요하이아웨그를돌보던중다른일행들도비를피하러집에들어오는데어아난데생각가있다노가그중에인간의몸을빼앗은닌자한명이숨어들어옵니다칼을들며다가오는그를베어버리지만액체로변하며다른사람들의몸을빼앗아버리죠한여성의몸을뺏으며달아나버립니다자네츠사마시노크스리데스부인은독이번지며힘들어하는지우베를도우려하죠안따라아다우치노타비가그들에게여행의이유를물어보며수상히여기는지우베それで俺に
毒を飲ませようとしたのか。원수를 갚기 위해 물에 독을 탄 것을 알아챕니다. 아웨, では、この男が 稀に見る抜刀術の使い手だったということ. 그의 칼솜씨를 보고서 남편의 원수라 생각한 것이었죠. 先ほども 申したはず, 自分の力で 아다を 打つ術を 学んだと. これくらいの技は心得ています. 그때 독을 뿌리는 닌자가 등장하여 그들을 공격합니다. 결국 그의 공격에 부인은 목숨을 잃고 말죠. 그녀의 몸속에 들어가 그들을 공격하려 하는 닌자. 아웨! 지금! 여기 밀어! 잡는다잖아! 그때 아이를 사랑하는 부인의 의지가 그의 몸을 멈춥니다. 아니! 그사! 나대다! 대매니야 わからねえだろうが 心ってやつが 안다요! 이로 인해 불에 타며 지우베에게 마무리되죠. 그녀를 묻어준 뒤 그는 다시 시골의 일행을 찾으러 떠납니다. 봐봐요. 한편 치부테와 다시 합류한 시골의 일행은 비를 피해 민가로 들어왔죠. 그때 바닥에서 자라는 나무 줄기와 무수히 많은 박쥐들, 그것들의 공격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주우베가 등장하며 시골애를 구출합니다. 바꿔치 기술을 통해 몸을 안전하게 옮긴 뒤 번개를 퍼부어 위기를 벗어나죠. 나무 줄기 공격을 한 사람은 이전에 지우베가 도와줬던 히로코의 닌자. 간신히 도망간 치부테에 의해 나무 줄기 여자를 잡죠. 네코가 온난이 났다로 미치맞다요. 소노 온나와 도구니르. 그녀를 발견하자 타쿠안에게 보호계 반쪽을 넘기고는 달려갑니다. 그를 유인하는 나무 줄기 여자. 그녀에게 당의 보호를 빼앗긴 타쿠안에게 그것의 가치에 대해 듣게 되죠. 라이혼노 아리카죠. 너이츠모 코이츠모 소레가 네라이카. 그 시각 박쥐 공격을 했던 닌자는 그녀가 가진 보호를 빼앗으려 합니다. 捕まえた. 오타노시미 중의 토코로 아리나. 보옥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그녀를 구출하는 지우베. 박쥐 남자를 피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몸을 피하죠. 자신을 범하려는 것으로 오인한 나무 줄기 여자는 그를 공격합니다. 그때 박쥐 남자가 다시 등장하는데. 女を 渡してもらおう. 으세! 내가 가라데 가데모 가게 되야그래. 무수한 박쥐들의 공격의 위기를 맞지만 도도입니다. 나무 줄기 여자의 도움으로 인해 그를 베어버립니다. 고샤크나. 오마이카라 우봤다 호격노 카타와레와 김원슈니 토라레타. 히로코 집단은 놀랍게도 귀문중에게서 빛의 무녀인 시구레를 지키려 했죠. 오마이와 我らの巫女を守ろうとしてくれている. だからお前に宝玉を託す. 결국 그녀는 나무가 되며 보옥 반쪽을 지우베에게 넘깁니다. 한편 따로 떨어진 시골의 일행. 오이, 기다가요, 이마노. 마게모노다떼요, 마게모노. 지나가는 길목에 요괴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와사타리마노와토카고오시레나츠쿠모노자. 지우베 역시 그 얘기를 들어 소문의 요괴를 맞닥뜨리죠. 기사마가 우와사노 바케모노카. 待っていたぞ. 기사마가 동행호에노 미치오 에라부토 오모테이타. 와가 오토토 자시노 카타키. 이마코소 우타세테모라우. 그는 지우베에게 목숨을 잃은 귀문중 닌자의 형이었습니다. 기사마가 테니 카케타 오토토 자시노 우라미. 간단히 그를 제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라운 생명력으로 뱀과 곰을 자신의 몸과 결합하여 살아나죠. 오레와 히루코노 닌자 다카츠. 히루코토 키몬슈토이에바 네라이와 오나지. 아이츠가 모테이루 류노 호격. 그때 히루코의 닌자가 나타나 그에게 힘을 합치자 얘기합니다. 오마이와 오토토노 카타키오 우치 오레와 호격을 모라우. 도다.
대신 보옥을 넘기라는 말에 이를 거부하죠. 신비와 아르지노 이츠케니 従う ことが 全て. 다가 이만의 마마데와 이쇼가 갔대모 주베와 타오세노. 홀로 민가에서 휴식을 취하는 주베. 아브네 아브네. 갑자기 불타는 집을 피해 나오자 아까 만난 귀문중 닌자가 등장합니다. 마다 테메가 시스코이즈. 곰의 팔을 활용하여 그를 공격하지만. 이를 바로 파괴당하자 다음 기회를 도모하려 도망가죠. 힘이 부족함을 깨달으며 히루코의 닌자와 힘을 합치려 합니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몸을 교체하죠. 보호를 줄 수는 없었던 그는 교체된 팔다리로 그를 죽여버립니다. 보호를 얻기 위해 다시 주베를 찾는 귀문중 닌자. 그의 양팔을 잘라놓지만 목숨은 붙여서 살려놓죠. 마다 주베 도코 이쿠? 히쿤자나. 보호를 얻는데 실패했다 요자나 랭고쿠. 그가 못마땅했던 귀문중의 두목인 야미도로가 직접 나서 그의 목숨을 마무리합니다. 다음날 지우베와 합류한 시골에는 어김없이 귀문중의 닌자들에게 쫓기는 중이죠. 여러 명의 닌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히루코의 닌자가 나타나 그녀를 데려갑니다. 주우베는 많은 적들을 상대하느라 그녀를 쫓아가기엔 버거웠죠. 어이 어이, 난다 야리야. 히루코의 닌자들 중에서는 빛의 무녀인 시구레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로카이처럼 그녀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혼난 이탁시대 시마이마시다가. 그때 귀문중의 두목 야미도로가 등장합니다. 오마이와. 다른 부하들과 달리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에게 결국 납치당하죠. 한편 아직도 적들과 싸우는 주우베. 밤이 되면서 시구레를 찾아다니는 로카이와 만납니다. 오마에 미코사마 도고다. 누가세? 소리를 聞きたいのは こっちだ. 나의 미코사마를 가도와카시오테. 귀문 중에 원숭이 닌자가 나타나며 그들을 방해하죠. 그런 와중에 시구레의 냄새를 찾은 로카이는 그녀를 구출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미코사마! 나가 오마무리시마스. 사! 하지만 야미도로에게 덜미를 잡히게 되죠. 그래레바 오마에모 쿠치 하테테 시마우조. 아토와 지우베. 미코사마. 그 시각 원숭이 닌자와 혈투를 벌이는 주우베. 이 자마우 스르마! 야타 와시가 타오스! 그의 약점을 간파하며 단칼에 그를 베어버립니다. 이키테오타토와 사승하다나. 와시와 김원슈의 도료 야미도로. 그때 야미도로가 나타나며 그에게 남은 보옥 반쪽을 내놓으라 엄포를 놓죠. 아토와 오마이가 못대이루 호격의 가다와레가 아레바 스베테 오와루. 이를 거절하며 그와 전투를 벌입니다. 위기의 순간 로카이가 몸을 굴려 공격을 대신 맞아주죠. 이겼대! 이만우지 하얀가! 야츠와 미우시나이마시다. 소우카. 그렇게 빛의 무녀 시구레는 귀문중의 손에 넘어가며 히루코의 제보가 있는 야기 마을로 향합니다. 오이! 아랴 시구레다떠져! 오마이와 주베우 사가세! 와갔다! 시구레가 連れ去られた. 주우베도 일행들과 합류하여 이를 뒤쫓으려 하죠. 하역신에도 오이츠카네! 그들을 쫓기 위해 배를 타는 주우베 일행. 낯선 사무라이들도 이에 동행하는데. 기바가미 주우베다나. 기사마노 못대이루 히루코노 호응역도 야라오 와타시테모라오. 배에 타자 그들은 보옥을 넘기라 얘기하죠. 사마니 나노를 필요나도 나이. 남았다 호격을 와타세바 요이노다. 긴장감이 감돌던 순간 한 꼬마가 나타나며 보옥을 훔쳐 달아납니다. 하이 이모 미케. 나니.
그 꼬마를 잡으려 하던 중 죽어있는 사람을 발견하죠. 뭐가 있다는가? この船には俺たち以外にも客がいるらしいね。 보옥을 노리며 배에 탄 사람이 여럿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세모노와 これからだ. 한편 귀문중 집단과 함께 있는 시골에 그녀를 되찾기 위해 히로코의 닌자들이 귀문중을 공격합니다. そなたが光の巫女 失われた 王朝の血を引く 히루코의 王女だからだ. 시구레가 히루코의 왕녀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필사적이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귀문중의 엄청난 화력에 모두 죽어버립니다. 히루코의 クズどもは 始末した. 그들의 의도를 파악한 시구레는 그들의 희생에 슬퍼하죠. 스마나이. 그 시가 꼬마를 찾아다니다 지친 주읍의 일행. 보옥을 노리는 귀문중의 닌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람을 일으키며 사라져버리는 할머니 닌자. 피의 흔적을 따라가자 보옥을 가져간 꼬마를 발견하는데. 닌자에게 보옥을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다시 등장한 할머니 닌자. 박후안의 도움으로 이를 제압하지만 사무라이는 보옥을 원하며 경계를 느슨히 해버립니다. 그 덕분에 닌자가 다시 날뛰지만 단칼에 베어버리죠. 야메로! 닌자의 정체는 바로 그 꼬마였으며 두 개의 머리를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보옥은 다시 주우베의 손에 들어오는데. 히로코의 재보를 노리며 사무라이가 덤벼들 때 꼬마가 몸을 내던집니다. 주우베는 분노에 가득 찬 상태로 일단 배에서 내려 귀문중 집단이 있는 야규 마을에 도착하죠. 한편 이미 그곳에 도착한 귀문중은 야규 마을의 사무라이들에게 공격받는데 그들을 간단히 제압해버립니다. 주우베의 배에 탔던 그 남자는 야규 마을의 사무라이였죠. 주우베 일행도 이 마을에서 귀문중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귀문슈노 시와자카. 이를 쫓아 귀문중 집단의 본거지로 들어가죠. 그때 온천에서 쓰러져 있는 시구레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이는 귀문중이 놓은 덫이었죠. 비바가미 주베 시구레를 타는 오이요. 야미도로와 열심히 싸우던 중 히로코의 두목이 등장하는데 이로 인해 주우베가 보옥의 반쪽을 손에 넣으며 상황이 마무리되죠. 그의 앞에 나타난 히로코 집단. 마테. 알아서 우츠모리와 나이. 히카리 노미코사마오 스쿠테이다다키 감사이다스. 빛의 무녀인 시구레에게 자신들의 왕조를 다시 부활시켜달라 얘기합니다. 미코사마. 도가 와레라토토모니 료보에 무카이 이니시에노 오초오 후카츠사세테 쿠다사이마세. 그렇게 그녀에게 보옥을 다시 돌려주죠. 우바와레타 한분모 토리모도시다. 순순히 보옥을 받는 그녀에게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주우베. 그녀는 사실 시구레의 몸을 복사한 귀문중의 닌자였죠. これは 이따이 미코사마가 아노요나 야시게나 주츠오 쓰카우토와 이따이 どういうことなのだ. 그녀로 인해 대부분의 히로코 집단이 최면에 걸립니다. 너희たち 시구레, 大丈夫か? 히로코의 닌자를 죽여버리며 연기를 하는 가짜 시구레. 김원슈의 잔토かもしれません. 아무도 이를 눈치채지 못하며 히로코의 제보가 담긴 곳으로 향하죠. この岩が両母への道しるべとなる竜の道祖岩. 그녀의 목에 걸린 피리와 완성된 보옥을 이용하면 그곳이 열리는 구조였습니다. 가짜 시구레는 본색을 드러내며 세뇌한 부하들을 이용해 그들을 포위하죠.
前たち。お前は。お前たち、この二人を連れて火の口へ。ヒロコ집단의병사들을화산으로떠밀며병력을줄여버립니다히로코의두목은반항해보지만혼자서는역부족이었죠주베역시나서보지만세뇌당한다쿠안과히로코의병사들이그를막습니다悪いな。もうちょっと付き合ってもらうぜ。수술을건귀문중닌자의목에실을걸어버텨보는데야미도로는그녀와함께주베를화산으로밀어버리죠그들을해치웠다생각한귀문중은결국히로코의제보가담긴동굴에문을열려합니다자思い出せ光の巫女の記憶동굴로다가가자왕가의기억을되찾으며피리를불기시작하죠동굴의문이열리며귀문중집단과시구레는안으로들어갑니다카네트요리의대하즈도리하익소원래숨어있었던치부테는그들이동굴안으로들어가는것을목격하는데야저또주베그때목숨을건진주베의일행이나타납니다야규의사무라이일행도등장하며동굴안으로들어가죠나지산그비노하리이다구나이노가사실다쿠아는그들에게조종당한척하며주베를살려냈습니다오사스가주베그비모시로또이지지동굴로들어가던중먼저도착한사무라의일행이그들을막아서죠에로또기억을해한편동굴깊은곳까지들어온시고레와귀문중코나오크가하이사미코요도비라오히라케문을열어히로코의제보가있는곳을보게됩니다검은연기와같은섬안으로들어가야만그것을얻을수있었죠히호와아소코니아르토유노카그녀가피리를불기시작하자앞에돌로된길이생깁니다그때화산속에서숨어있던히로코의두목이나타나싸움을거는데야미도로우누토노결착つけねばなるまい死に損ない目が天下사무라이들을떨쳐내며시구레앞에도착한주우베이랭요元気そうだね히로코의제보가그녀를부르며자신에게로이끄는데이니시에より伝わる王朝の御子たる証이를방해하려는야규의사무라이를주우베가막습니다다카가이와를움직이다그래야돼나니가아스키나그녀가바로히루코의제보라며세상을어지럽힐힘이라얘기하죠시구레가안으로들어가자한여자가보입니다놀랍게도그녀는왕가의기억을가지고있는또다른시구레였죠오카이시마스그녀는히로코왕가를부활시키는것을포기하며평범한생활을살고자했습니다나가何者なのか私にどのような宿命があるか全てが分かったから今を生きたい그때동굴이무너지기시작하죠주베주베이겼다시그레동굴이무너지는상황속에서도그녀가세상을어지럽혀제거해야한다는야규의사무라이가공와타타레반나랑도킹바카야라고고와마무나쓰드레마스그렇게주우베를남긴채모두동굴밖으로대피합니다기가ついたのか大丈夫か그가죽었다생각하며세월이흐르죠旅は良かったろ?どうなんだよ?시골의일행은그를잊고서평범한시골생활을하며살아갔습니다旅に出たくなったらその時の話だ하지만살아있는주우베의모습이보이며영화는끝이납니다どこまで行っても空は空제보를두고다투는주우베의액션활극애니메이션무사주베의용복편이었습니다